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오답률이 높았던 핵심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할 거고 나머지 기본 문항들은 7월 학평 분석집을 과거 모의고사 분석집처럼 준비해서 다음 주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사실 체감 난이도가 천차만별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재학생들만 보는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진 거고 항상 가계도 문제는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가계도가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본인들이 최대한 간결한 방식으로 현실성 있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오답률이 다소 높은 문제라 확인 차원에서 풀어볼게. 3번. 그림가는 호르몬 A와 B에 의해 촉진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 과정을 네 번째 줄에 A와 B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라고 했지. 기본 개념을 활용하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고 인슐린은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A는 글리코젠의 분해잖아. 그래서 A과정을 촉진하는 건 글루카곤. 반대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는 B과정은 과정은 인슐린. 그래서 각각 A와 B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는 어떤 세포에 기억을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른 세포한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거다. 과거 기출 사례인데 그래프만 살짝 다른 모습으로 바꾼 거거든. 이 그래프에서 핵심은 뭐냐면 인슐린의 기능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단순히 인슐린을 혈당량 감소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인슐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세포와 같은 조직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유입을 촉진하고 두 번째 조직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들을 이용해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하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건 1, 2번이고 세 번째는 과거 EBS에서 나왔는데 아직 기출 사례는 유의미하게 다루고 있진 않아. 하지만 참고로 알아둡시다. 세 번째는 남아도는 포도당들을 지방으로 합성 전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중에서 이 문제는 요 1번을 갖고 출제를 한 거지. 지금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라 세포 안의 포도당을 그래프로 제시했는데 기억이라는 호르몬을 처리하였더니 세포 안 포도당이 늘어나고 있지. 이것은 뭘 의미해? 기억에 의해 조직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유입이 촉진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요걸 통해서 아 이것이 인슐린 B구나 라는 걸 판단하라는 거야. 네, 밑에 선제에서 기억 확인했고 니은 A는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개념적으로 맞지. 네, 디귿 선지만 틀렸는데 기억을 처리했을 때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포도당의 양을 S1과 S2에서 비교하라는 거거든. S1, S2 바로 S2일 때 더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그 다음 11번 막전이 문제.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첫 번째 점에 D1, D4 중 한 지점의 역지상에 자극을 1회 주고 경과시간이 2에서 5초일 때 편의상 밀리세컨 5초라고 부를게. 그리고 A의 어느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원포는 D1,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경과시간과 막전의 관계거든. 경과시간은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흥분 도달 시간과 그 다음 막전이 변화 시간, 편의상 막전이 시간이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막전이 시간을 이용해 막전이를 판단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막전이를 이용해 막전이 시간을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자극준 지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극준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극준 지점은 흥분 도달 시간이 빵이기 때문에 경과 시간이 곧 막전이 시간이라고. 지금부터 이제 풀이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마이너스 80이 눈에 확 들어왔을 거고 마이너스 62개 중 무엇을 또 활용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거라고. 이제 먼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중에 요 마이너스 80을 설명을 해볼게. 마이너스 80은 막전이 그래프를 봤을 때 막전의 시간이 3초지. 근데 이 마이너스 80이 측정된 경과시간이 5초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에서 자극준 지점의 막전을 어떻게 표시했었어? 여기가 5초라고 하면 경과시간이 5초일 때 자극준 지점의 막전은 마이너스 70이지. 그럼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때 마이너스 80은 여기잖아. 그래서 그래프상의 설명이 이런 거지. 경과시간이 5초일 때 측정한 막전이 마이너스 80지점은 자극준점으로부터 흥분 도달 시간이 2초인 거야. 그리고 막전이 시간은 3초인 거고. 5 이꼴 흥분 도달 2초에 막전이 시간이 3초라고. 그래서 경과시간 5초일 때 마이너스 80으로 측정된 지점 4는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2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요 두 놈 중에 의미 있는 거를 또 풀이를 해보면 이 마이너스 60, 2초일 때 요 값을 이용할 건데 경과시간이 2초일 때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과시간이 2초일 땐 자극준 지점은 막전이가 0이겠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극준 지점의 막전이가 여기니까 지점 1은 자극준 지점이 아닌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자극준 지점의 막전이가 그래프에서 가장 오른쪽 값이기 때문에 자극준 지점 이외의 나머지 지점들의 막전이는 자극준 지점의 막전이 왼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60은 재분극 마이너스 60일 수 없고 탈분극 마이너스 60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막전이 상승기. 그래서 이 마이너스 60을 측정한 경과시간 2초일 때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흥분 도달은 1초고 막전이 시간은 1초라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1로 판단하고 지점 1은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1초 떨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거야. 하나의 신경이기 때문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에서 흥분 전도 속도는 일정하다고. 따라서 거리와 속도는 비례이므로 거리비 이꼴 거리와 시간은 비례라는 관계로 거리비 이꼴 시간비라는 논리를 쓸 수가 있지. 우리는 지점 1, 지점 4의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흥분 도달 시간의 비가 1대 2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극준 지점으로부터 거리비도 1대 2인 지점인 거야. 그럼 신경자폐에서 어느 지점에 자극을 주어야 거리비가 1대인 지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D3인 거야. D3에 자극을 주면 D4까지는 4cm, D1까지는 8cm로 딱 1대2의 비가 나오는 두 지점이 파악이 되거든. 1대2. 그래서 지점 1은 D4고 지점 4는 D1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제 밑에 선지를 확인해 볼게. 기억 선지는 해결이 됐고 니은 선지, 속도를 구하라는 건데 속도를 구하려면 항상 최소한 두 지점은 알아야지. 두 지점 사이의 시간과 거리를 이용해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나온 걸 해볼게. D3, D4 사이의 흥분 도달 시간은 1초고 두 지점 사이 거리는 4cm니까 속도는 4가 되겠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고, 디귿 선지, 경과 시간이 3초일 때 D4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경과 시간 3초일 때 흥분 도달 시간이 1초고, 그러면 막전의 시간이 2초. 막전의 시간이 2초일 땐 재분극 빵이지. 재분극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3번. 그러면 이제 근육 문제입니다. 15번. 15번. 문제 조건들은 이제 그림과 표 설명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 않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면, 그림에서 기억은 h되고 니은은 2분의 i.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두 시점에서의 길이의 변화를 이용할 거야. 기억의 경우에는 길이 변화가 h됨으로 델타고, 니은은 2분의 i니까 변화는 2분의 델타. a대는 일정하기 때문에 a- 기역의 변화는 기역의 변화의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거야. t1에서 t2가 될 때 니은은 얼마만큼 변했니? a 더하기 0.2만큼 변한 거지. 그리고 a- 기역의 경우에는 2a만큼 변한 거야. 근데 a 더하기 0.2가 2분의 델타고 2a가 마이너스 델타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볼 거냐면, a 더하기 0.2가 2분의 델타고 그 다음 2a가 마이너스 델타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델타가 되지. 마이너스 델타가 뭐야? 2a지. 그래서 요게 2a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0.1이 되고, 마이너스 0.1을 여기다 대입하면 0.5 더하기 a는 0.4였던 거고, 그리고 1.2 더하기 2a는 1이었던 거야. 델타를 구해볼게. 니은은 0.3에서 0.4로 변했으니까 0.1이 증가한 게 2분의 델타야. 따라서 델타는 0.2 증가인 거지. 델타가 적용되는 기역은 결국은 T1일 때 0.4였고, 그래서 0.2가 증가 0.6이 되었던 거지. 밑에 선지에서 기역은 개념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니은 A 대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 대항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여기 기역과 A-기역을 합하면 되는 거지. 뭐 어느 시점에서 가든 똑같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1.6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니은 선지 틀렸어. 그 다음 디귿. T2일 때 기역은 0.6. 그리고 니은은 0.4니까 기역이 더 큰 거지. 짧다고 했으므로 틀린 진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16번은 형질 기역 간인에 대한 자료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형질 기역이 두 쌍이고 아니하는 다인자 유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에 니은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며, 대립유전자에는 EFG가 있다. 대립유전자 세 가지인 복대립유전이야.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EFG에서 모두 이게 완전 우성인지, 즉 우열이 분명한 건지, 대립유전자 사이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걸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에 남자 P와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고, 마지막 조건에 이러한 PQ 사이에 자손의 표현형이 20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형질, 기역과 니은은 문장 속에서는 다른 예의가 없지만 그림을 보면 형질, 기역에 관여하는 AB가 독립, 그리고 형질, 니은에 관여하는 EFG도 AB와 독립인 거야. 다 독립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구해진 P, Q 사이의 자손의 표현형 20가지는 기역에서의 표현형 가지수와 니은에서의 표현형 가지수의 곱으로 얻어진 것이니까 두 개 값으로 쪼개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PQ 교배에서 형질, 기역과 형질, 니은을 셈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형질, 기역에 대하여 PQ 교배. P의 경우에는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우리는 표현형을 지금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기호를 굳이 쓸 필요 없고 대문자 수표기로 바꾼 거야. Q도
1빵, 1빵. 그럼 각각의 개체에서 생세풀 만들어 오면 0, 1, 2. 세 가지가 나오지. 그리고 B값은 1대 2대 1이야. 생세포들의 무작위적인 수정 결과 자손은 0부터 최소값끼리 수정시키면 되지. 최대값은 4. 1, 2, 3, 4까지. 자손의 표현형이 형질 기억 쪽에서 최대 5가지가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 B값은 양끝은 언제나 1이지. 4, 4, 16. 그럼 16을 여기에 좌우 대칭으로 뿌려주면 되는 거야. 6평에 나왔던 13번 문제랑 똑같은 B값이거든.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1, 4, 6, 4, 1인데 혹시 이제 이 과정이 아직도 이제 덜 된 친구라서 하나만 예를 들면 정규분포에서 좌우 대칭이고 양끝이 기준이 때문에 양끝은 무조건 1이야. 그리고 이제 1, 2, 3의 B값을 구할 때 이걸 다 구할 필요 없고 1 값을 구하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 돼. 그리고 전체 16에서 나머지를 빼면 가운데게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그럼 이 1만 한번 해보면 수정을 할 때 0 더하기 1 이렇게 수정이 되면 1이 나오지. 그때 B값끼리 곱하면 1, 2는 2니까 2. 그 다음 1과 0이 수정돼서 1 더하기 0 하게 되면 1이 되면서 2, 1은 2, 2. 그래서 4가 나오지? 그럼 4면 4고 전체 16에서 10을 빼면 6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이쪽 B값 정리를 한 친구들은 뭐 다섯 가지가 나왔을 때 1, 2, 2, 1이나 1, 4, 6, 4, 1에서 딱 나와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형질 기억에서 표현형이 다섯 가지가 나왔으니까 형질 리은 쪽에서는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대립전자는 EFG 세 가지인데 표현형이 니은 쪽에서 네 가지가 나왔다는 건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대립전자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한 쌍인지 두 쌍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뭐 직관적으로 딱 찍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야. 일단은 우열이 분명하지 않은 복대 유전이라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지. 이제 니은 쪽을 정리를 해보면 P와 Q를 교배할 때 P의 경우에는 EF고 Q의 경우에는 EG야. 이때 자손의 유전장은 EE, EG, EF, FG 총 4가지가 나와. 근데 이 4가지가 모두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형이 4가지가 되는 거지. 유전장 4가지가 표현형이 모두 다른 거야. 바꿔 얘기하면 각각의 표현형의 확률은 4분의 1씩이라는 거지. 네, 밑에 선제에서 기억은 다인자인 거 여러분들 쉽게 확인을 했을 거고 니은, 유전자형이 EF인 사람과 FG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냐? 표현형이 다르지. 이게 다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자손에서 기억과 니은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을 구하라. 피의 표현형은 기억에서는 대문자 두 개고 니은에서는 유전자형 EF의 표현형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곱해야 되겠지. 독립이니까. 기억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2일 확률은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이고 유전자형 EF의 표현형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2분의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디귿 선지도 틀렸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18번으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표로 제시한 가계도 돌연변이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DNA 상대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유전에서는 구태연한 표현 중에 체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거든. 그 말은 그 체세포가 그 개체의 지원기 체세포를 생각해야 돼. DNA 상대량. 유전자 개수를 따질 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거 먼저 언급해 볼게.
어떤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문제에서 0을 줄 때도 있고 1을 줄 때도 있고 2를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남자에게서 이런 DNA 상대량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직 내가 상반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0과 1에서는 남자의 경우의 수가 생겨. 우리가 이제 가계도 문제에서 뭐 표형태든 뭐 가계도 모시도든 해당 형질이 상일 거냐 X유전, 반성유전일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유전자형 표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그 유전자형 표기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 때문에 상반성을 결정이 되냐면 남자 때문인 거야. 남자는 상일 때와 반성일 때 유전자형 표기법이 다르니까. 반면에 여자는 상이든 반성이든 유전자형 표기가 똑같아. 어떤 남자에게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량이 빵이다라고 하면 이 말은 바꿔 얘기해요. 라지에가 빵이다라고 하면 라지에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스몰 A만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만약에 상이라면 스몰 A 동형접합이고 반성이라면 스몰 A 하나를 갖고 있는 남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1도 마찬가지야. 어떤 남자에게 라지 A가 1이다라고 하면 이건 상이라면 2형 접합인데 반성이라면 라지 A 하나를 갖고 있는 남자가 되는 거지. 라지 A이면 상이든 상반성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바로 결정이 되는 거야. 어쨌든 라지 A가 두 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자에게서 동형 접합이 나왔으니까 남자의 유전자에 동형 접합이나 2형 접합 유전자를 쌍으로 쓸 수 있다는 건 바로 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상반성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개체의 체세포 한 개당 특정 대립유전자의 DNA 상대를 만났을 때 남자 쪽은 상반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선 0과 1에선 경우의 수가 생길 거란 걸 예측을 해야 돼. 2라는 건 바로 유전자형도 쓰고 상인 걸 결정할 수 있지만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이 0, 1이라는 게 바로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 있어. 여자는 상반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대리전자 두 개를 쌍으로 써야 되니까. 라지에가 빵이야? 스몰 A만 있어. 스몰 A 동형 접합. 라지에가 1이야? 그러면 2형 접합. 라지에가 2야? 당연히 뭐 라지에 동형 접합.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랜덤하게 DNA 상대량을 볼 때 성별까지 함께 봐주라는 거야. 남자의 경우에는 라지비가 한 개 있다고 해서 라지비 스몰 B라고 단정할 수 없지. 라지비 Y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맨 처음부터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0, 1, 2 중에 2가 있으면 2를 먼저 보고 유전자를 확정할 수 있어. 그런 건 0과 1은 유전자 확정이 안 되고.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0이든 1이든 2든 다 유전자 확정이 되는 거야. 어머니의 경우에는 라지에가 빵이기 때문에 스몰 A 동형접합인 거지. 자녀 2의 경우에는 딸이니까 라지비가 빵이면 스몰 BB인 거지.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녀 3의 경우에는 라지 A가 두 개고 라지 B가 두 개인데 그럼 A, B 모두 다 상이네요? 남자에게서 동형접합 이렇게 쌍으로 썼으니까 아니지. 이제 문제를 읽어봤겠지만 자녀 3은 돌연변이로 태어난 애야. 뭐 이런 상황들을 먼저 예상을 하고 보면 좀 쉽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는 대리유전자 사이 우열관계를 알려줬고 두 번째 조건에 가나 중에 하나는 X유전, 다른 하나는 상. 그러니까 상 하나, 반성 하나가 있다는 얘기지. 표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 조건에 부모 중 한 명에게서 대리유전자 기억이 니온으로 바뀌는 유전자 돌연변이 1회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에게서 비분리 1회가 일어나 비정상인 생세포 수정이 돼서 결국 클라인펠터 중을 나타내는 자녀 3이 태어났다라는 거야. 이제 가계도로 보기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녀 3은 돌연변이로 태어난 애야. 일단 확정된 것부터 써볼게. 어머니는 스몰 A 동형접합. 아버지는 일단 라지비를 하나를 갖고는 있고 그리고 자녀 1의 경우에도 라지비 하나를 갖고 있네. 자녀 2, 딸의 경우에는 스몰 BB. 자녀 3은 라지 2개와 라지비 2개를 갖고 있다. 돌연변이 문제는 일단 문제풀이 초반에서는 가급적이면 정상 자녀 갖고 부모를 확정을 해가면서 돌연변이 자식은 후반부 쪽에서 결정해 주는 게 좋아. 봤을 때 딸 2번이 스몰 B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받는단 말이야, 딸은.
그래서 아버지가 스몰 B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그럼 남자에게서 B가 2형 접합으로 나타났으니까 B는 바로 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B가 상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으니 자동으로 A는 X유전, 반성유전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요 상황에서 스몰 B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3번 돌연변이 태어난 아들은 A가 지금 X염색초유전 반성유전이기 때문에 X, X, Y 이렇게 클라인펠트 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어떤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면 라지 A, 라지 A, Y 이렇게 만들어지겠느냐. 첫 번째, 어머니는 스몰 A만 갖고 있어. 근데 그 스몰 A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라지 A로 바뀌는 거지. 기억, 니은. 그래서 라지 A를 하나 갖게 된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아버지는 라지 AY 그리고 요 상황에서 비분리가 일어나 XY 정자를 3번 자녀에게 줘버리면 요런 꼴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요건 어느 정도는 끼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밑에 선제에서 일단 기억해 보면 니은은 라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니은 선지는 비분리가 어느 분열에서 일어난 거냐. XY 정자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 디귿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1과 자녀 2의 A와 B의 유전장을 이제 완성을 하면 돼. 이제 완성을 해볼게. 일단 라지 B 올려주고 B쪽은 지금 다 정상적인 거야. 라지 BB니까 라지 B 올려주고 그리고 1번 자녀는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한테만 X를 받아. 그래서 스몰 A, Y가 되는 거지. 그리고 1번 자녀는 이제 라지 B가 1인 것이 라지 B, 스몰 B 2형 접합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지.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 딸의 경우에는 X를 A가 X 유전이니까 X를 아빠한테나 엄마한테나 받기 때문에 아빠한테 라지 A, 엄마한테 스몰을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거지. 디귿 선지는 결국은 체세포 한 개당 스몰 B의 수분의 스몰 A의 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읽으면 돼. 1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 그다음 마지막 문제 20번. 네,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20번. 가계도 문제. 항상 가계도는 부담스럽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 첫 번째 조건에서는 대리유전자 사이 우열관계를 알려줬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가나다를 결정하는 유전자 중 두 가지는 같은 염색체 있다고 했으니까 2형간 1독립인 거야. 이 문제는 요게 포인트거든. 세 번째 조건의 가계도에 문의를 통해서 가나 발현 여부를 알려줬고 가나 발현 여부의 표현형 표시를 해본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의 문장을 통해서 10명 중에 2, 3, 5, 10 4명에게서만 다가 발현돼서 다가 발현된 사람을 표현형을 또 표시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 조건이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계도 문제를 풀 때 사고의 흐름을 어떻게 가야 돼? 첫 번째, 표현형을 표시한다. 지금 칠판에 표현형을 표시한 것처럼. 대신 표현형 표시는 자기 방식대로 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가계도 해석을 한다. 여기서 가계도 해석이라는 것은 표현형 정보를 이용해서 우열을 판정하고 표현형과 성별 정보를 이용해서 상과 반성을 결정해 본다라는 거야. 근데 가계도 해석으로 우열이든 상반성이든 판정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추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라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형을 디귿선지에서 디귿선지는 일반적으로 확률 계산이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결국 어떤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표시할 수 있는지 그걸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라는
그런 것이 바로 가계대출 출제 의도라는 거야. 그럼 잠시 이제 이 해설을 쌤 강의를 듣지 않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상반성 잡아내는 논리가 다소 헷갈릴 수가 있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계도의 표현형과 성별 정보로 상반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가계도만 갖고는 반성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거든. 그래서 출제자가 가계도를 갖고 반성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출제자가 반성 유전을 출제하면 그것은 추가 조건으로 반성 유전임을 확정하게끔 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계도에서 상반성 결정할 때는 사고 이름 이런 거지. 반성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상을 확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반성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거야. 항상 반성은 추가 조건으로 결정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리고 표현형에 반대인 분여 또는 모자 요 방식을 쓸 거야. 만약 요 해설 강의 듣는데 일부 못 알아듣는 친구 있으면 부분적으로나마 킬로로직을 좀 참고해줘. 일단 풀이를 시작할게. 먼저 우열 판정부터 해볼 건데 8, 9, 10을 보면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같이 부모가 동일한 표현형일 때 부모 때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서 나오면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인 거야. 가가 정상이니 가가 우성인 거지. 다의 경우에도 8, 9, 10에서 우열 판정이 되는데 8, 9는 정상인데 10은 다가 발현됐잖아. 그럼 부모 때 없었던 표현형 다. 다가 열성인 거야. 그 다음 나에 대한 거는 1, 2, 6에서 나와. 1, 2는 모두 난데 6번이 나가 발현되지 않았지. 나나 정상이니 정상이 열성 나가 우성인 거야. 그래서 표현형 정보를 이용해 가계도에서 우열 판정은 쉽게 해놓은 거지. 이제 상반성을 결정해 볼 건데 가의 경우는 상반성이 가계도 해석이 되는지 볼게. 항상 가계도 해석으로 상반성 결정한다는 건 해당 형질에 대해서 표현형이 반대인 분여 또는 모자를 찾아야 돼. 가에 대해 3, 8을 보거나 또는 8, 10을 보면 돼. 가가 지금 표현형에 반대인 분여나 또는 표현형에 반대인 모자에서 여자 쪽에 가가 발현되기 때문에 가는 반성이라면 우성 반성이 성립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가 지금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 반성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가게 돼서로 상반성 판정이 안 돼. 우성 반성도 가능하고 상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상은 언제나 성립이 가능하지. 가게 돼서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계도 해석에서 상반성을 판정한다는 건 반성이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증거는 없어. 반성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상으로 확정하고 싶은 거지. 근데 가에 대해서는 반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지금 없다라는 걸 설명한 거야. 그래서 가계도 해석으로 상반성 판정이 안 돼. 나의 경우에는 1, 6을 보면 나에 대해 표현형이 반대인 분여지. 만약 나가 반성이라면 나가 남자 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열성 반성이 되는 거라고. 반성이라면. 근데 나는 우성이거든. 반성이 아니라는 증거를 1, 6에서 찾았으니 상으로 확정이 된 거지. 다의 상반성을 확인해 볼게. 다는 열성, 다에 대해 표현형에 반대인 분여 또는 모자를 확인. 3, 8 또는 80. 만약 다가 반성이라면 다가 표현형에 반대인 분여나 모자 중 남자 쪽에 다가 발현되겠으니 반성이라면 열성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 다가 열성이야. 그래서 열성 반성이 가능해. 그래서 가계도 해석으로 반성이 아니라는 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반성을 결정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가와 다의 상반성은 추가 조건을 이용해 확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추가 조건 중에 요 놈을 활용해 볼게. R과 T가 대립전자의 개수가 B로 똑같이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나의 라지알 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 나는 우성이기 때문에 나가 발현된 사람은 라지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상이라는 걸 명심하고 1과 2는
라지아를 갖고 있어. 5도 라지아를 갖고 있고, 근데 1, 2 밑에 나가 발현되지 않은 정상, 즉 열성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바로 2형접 확정돼. 반면에 5의 직계는 나가 발현되지 않은 정상, 열성 표현형이 없기 때문에 라지알 동형인지 이형접합인지는 확정할 수가 없지. 또 나가 발현된 4와 8도 이형접합이야. 4 밑에 정상, 8 위에 정상이 있으니 마찬가지로 10도 이형접합이지. 10 위에 정상, 즉 열성 표현형 9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라지알의 개수는 최소 6개에서 최대 7개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T가 나처럼 상념색체 유전이라면, 이거 가정을 하는 거야, T도 6개 아니면 7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다는 요번에 지금 열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가 발현된 사람이 지금 가게도 총 4명이야. 그래서 이 4명만 고려하더라도 스몰 t의 수가 8개나 돼. 7개를 넘어갔지. 근데 이런 모습은 왜 생겨? 똑같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상이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로 요 추가 조건은 확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추가 조건을 이용해서 단은 x로 결정을 한 거야 지금. 그럼 실제 이 동글방이 b가 얼마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 다가 발현된 사람, 스몰 t를 갖고 있는 사람, 또 다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 중에 라지 t 스몰 t로 스몰 t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일단 확인해 보면 스몰 tt, 다가 발현된 사람 먼저 확인하는 거야. 스몰 ty, 6번은 스몰 t를 내려받으니까 라지 t 스몰 t, 스몰 ty, 그리고 10번 스몰 ty, 8번 라지 t 스몰 t. 일단 확실하게 스몰 t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을 먼저 조사해 본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스몰 t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3, 4, 5, 6, 7개거든. 근데 아까 b의 값의 범위는 뭐야? 6 아니면 7이었지. 7개로 확인이 됐으니까 7이 되는 거야. 최대가 7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스몰 t가 있으면 안 돼. 선지에서 4번에 t에 대한 유전자형을 확인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4번은 라지 t, 라지 t가 되어야 되는 거지. 동형접합.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거야. 그럼 요것도 지금 7이 돼야 되는 거지. 라지알의 수가. 그래서 5번은 유전자를 만약에 쓴다면 라지알 동형접합이 될 것이고. 이제 남는 건 간데, 간은 가에 대한 추가 조건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세 형질 중에 두 형질이 연관이다. 그래서 결국 가가 상이라면 가 하나가 연관이고 가가 x라면 가다가 연관이다.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 근데 학생 입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걸 가정해서 검증하기 쉽지 않잖아. 모든 걸 다 따지기가. 그랬을 때 그동안 기출 사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문제를 풀 때 상과 x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쌤이 수험생이라면 그동안 기출의 통계를 봤을 때 x를 먼저 가정에서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 그게 훨씬 그동안의 출제 사례상 확률이 높았거든. 물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야. 그래서 지금 요 놈을 상이라 가정하든 x라 가정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가급적이면 시험장에서는 X로 가정하는 게 확률이 높다라는 거. 쌤은 이걸 지금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이라 가정하고 설명을 해볼게. 실제 정답은 X거든. 그럼 상이라 가정했을 때 어디에서 모순이 생기느냐? 그걸 이제 보여볼 거야. 상이라 가정하는 순간 가와 나가 연관이 돼버리는 거지. 이쪽에서 지금 모순이 생기게끔 해놨는데, 이제 쉬운 부분부터 유전자를 써볼게. 3과 7은 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놈은 연관 형태가 스몰 h, 스몰 r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4번한테 올려주고, 4번의 경우에는 가, 나가 발현됐으니까 다른 연관 라지 h, 라지 r 있고, 8번도 마찬가지로 3번한테 스몰 h, 스몰 r 을 받고 표현형이 가, 나니까 라지 h, 라지 r 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9번의 경우에는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H가 있어. 근데 10번에 가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스몰 H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몰 R, 스몰 R인 거지. 그럼 이것의 연관 형태는 라지H, 스몰 R에 스몰 H, 스몰 R이라는 거야. 근데 다를 10번을 보면 가나 중에 나만 발현됐기 때문에 라지 R 표현형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이게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 스몰 H를 8번은 요걸 갖고 있는 거고, 9번의 연관에는 스몰 H가 요쪽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둘을 받아야 스몰 H, 스몰 H가 되는데 요 두 연관에는 라지알이 없거든. 그럼 이 라지알 표현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 가정했더니? 상이라 가정했더니.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순수하게 왜 가가 상이 아니라 반성이냐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말 그대로의 해설인 거야. 해설.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의 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상일까 X일까를 가정해서 풀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럴 때는 가급적인 수험생은 X로 가정하는 게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동안의 출제 사례상. 그래서 가는 X가 됩니다. 연관된 두 형질은 가다였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글방이 A 요 값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쌤이 분석집에다가 유전장을 다 꼼꼼히 써서 올려줄 테니까 유전장을 써보면 A는 5가 나오게 돼. 그리고 기억 해결됐고요. 그 다음 디그선지의 경우에는 6,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 두 중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6, 7의 유전장을 써줘야 돼. 그래서 6번의 경우에는 가다가 연관된 거니까 가다를 붙여 써놓을게. 가다 중에 가만 발현됐기 때문에 표현형이 라지 H, 라지 T야. 근데 가가 발현되지 않은 직계나 그리고 다가 발현된 직계가 있기 때문에 이형 접합인 거지. 그리고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연관 형태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번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1번의 경우에는 가나가 가다 중에 가만 발현됐기 때문에 X에 라지 H, 라지 T 연관을 갖고 있거든.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테니까 연관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7번의 경우에는 가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몰 H, 라지 T, Y가 되는 거지. 그리고 6, 7은 둘 다 나가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스몰 R, 스몰 R. 7번도 스몰 R, 스몰 R이 되는 거야. 그럼 선제 세계하기를 가나다 중에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다시피 6, 7 모두 라지아를 갖고 있는 개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발현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가나 중 한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가다 중 한 형질만 발현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다 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 또는 가, 다 중에 다만 발현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가, 다 중에 가만 발현될 확률이란 건 기호로 표시하면 표현형이 라지 H, 라지 T일 확률을 구하면 되고, 가, 다 중에 다만 발현될 확률이란 건 표현형이 스몰 H, 스몰 T인 경우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걸 그냥 하나만 쓸게요. 기니까. 네, 마무리 이제 계산을 해보면 표현형이 라지 H, 라지 T가 나오려면 7번한테서는 어떤 걸 받든 상관이 없고 6번한테서 요 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인 거고, 표현형이 스몰 H, 스몰 T가 되려면 6번한테서 스몰 H, 스몰 T 요 놈을 받고 자식이 7번한테서는 Y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2분의 1씩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그래서 이걸 이제 더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